한국 기준 10위 사전 주문을 시작해 14일 정식 출시된 아이폰 14 옐로. 새 모델 출시 전까지 현재 아이폰 라인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려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신규 색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옐로 실물 모델과 함께 귀가 솔깃해지는 새로운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14를 보급형 모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 애플페이 공식 출시로 높아졌던 구매 욕구 한층 더 자극되시죠. 신규 색상 리뷰는 물론이고 아이폰 관련 이슈까지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4 옐로우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실 새로운 컬러가 나온다는 건 이미 예견되었었죠. 작년 3월에도 아이폰 13 미니와 일반 모델의 그린 컬러가,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알파인 그린 컬러가 추가됐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프로 라인이 제외되고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만 새로운 색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옐로가 추가되면서 아이폰 14 일반 라인의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퍼플, 블루를 포함해 6가지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노란 계열의 아이폰을 출시한 건 2019년 아이폰 11 이후 4년 만인데요. 이전에는 아이폰 10R이 있었죠. 아이폰 14 옐로는 10R과 11의 중간 정도에 가까운 색인 것 같아요. 출시 전부터 개나리 에디션이라 불리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나리? 아니 바나나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바나나나 단무지 같은 그런 생각이 더 떠오르고, 근데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예쁜데요? 완전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파스텔 톤의 노란색이어서 뭔가 좀 고급스럽고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투명 케이스를 잘 끼는데 특별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 혹은 밝은색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은데라고 한 번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옐로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폰 14 옐로 역시 아이폰 14 모델들과 기존 사양은 동일하고요. 색상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을 보면 노란색보다는 금색에 가까운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골드 색상이 있는데 이건 측면이 연하게 나와서 빛을 받았을 때 은은한 금색이거든요. 그런데 옐로우 모델은 너무 빡 금색이라서 저는 촌스러웠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4년 만에 출시된 노란색 계열인 만큼 포인트 컬러를 찾던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프로 라인에는 어울리지 않아서인지 일반 라인만 색상이 추가된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끝나누기가 심한 아이폰 14라 프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프로 라인에도 새로운 색상이 추가됐다면 수요가 더 높았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아이폰 14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배가 아플 소식이죠. 최근 아이폰 14 공식 지원금이 거의 두 배나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신규 색상이 일반 라인만 추가됐던 것과는 별개로 공식 지원금은 전 라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로지 사용할 요금제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두 배 가까운 지원금은 현재 SKT와 LG유 플러스에서만 실시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아이폰 14의 경우 최대 공시 지원금이 KT는 24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한데, 아이폰 14 옐로 출시에 맞춰 SKT는 최대 46만 원, LG유 플러스는 최대 45만 원까지 공시 지원금을 인상했거든요. 추가 지원금까지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장 저렴한 아이폰 14 모델은 약 71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급제로 아이폰 SE를 구매하면 65만 원 정도인데 보급형 모델에 가까운 가격으로 아이폰 14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이폰은 통신사 구매 시 공시 지원금보다는 무조건 선택 약정을 추천할 만큼 통신사 지원금이 짜기로 유명한데요. 선택 약정 시 2년간 총 비용을 확인해보니 저가 요금제는 약 20만 원, 고가 요금제는 5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 지원금이 인상된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SKT와 LG유 플러스의 인기 요금제를 확인해보면 2년간 총 비용을 비교해보아도 선택 약정을 고민할 필요 없이 공시 지원금으로 인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죠. 아이폰의 경우 원래 중고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저렴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출시가 다가오면 아이폰 14의 일부 모델이 단종되면서 오히려 출고가보다도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실제로 14가 출시되면서 13의 가격이 그렇게 올랐었죠. 최근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통신사를 통해 아이폰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아이폰 14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폰 14 관련 통신사별 모든 요금제의 공시 지원금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이폰 14 옐로 출시를 발표하면서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 또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3월 2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76번째로 애플페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독점 계약 업체는 아니라는 내용이 알려지긴 했지만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카드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죠. 당연히 애플 스토어를 포함한 공식 리셀러와 서비스 센터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통업계에서도 특히 애플페이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롯데는 계열사 모든 곳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반면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계열사 이마트, 스타벅스는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지 않고 추후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신세계 자체 결제 서비스인 쓱페이나 이마트페이를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애플페이 리뷰도 준비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이폰 14 옐로 실물 모델을 보여드리고 달라진 공시지원금으로 아이폰 14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이폰 15 출시가 다가올수록 아이폰 14 가격에 또 다른 변동이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아이폰 14로 휴대폰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